좋습니다. 조스카이 그리고 날라다니는 것도 보여줬어요. 지선답 그걸죠. 발목! 저 발목에서도 패턴이 있거든요. 아 가요! 횡신은 못 돌아요. 철권팔의 활약이 굉장히 좋다고 에스파드가 얘기했거든요. 네. 못 버티고 이제 파크 질렀고요. 아 결국은 선택합니다. 파크. 그렇죠. 이 선택 하나가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히트 켰는데 여기서 한번 어떻게 이거 확정이죠. 자! 한 대 남았는데요 여러분. 저 이러면 히트 먼저 키고 공격성은 화랑이에요. 그리고 엣지 선수 와 끌었어요. 카운터를 노립니다. 그 예전부터 받아치는 운영 제일 잘하는 선수가 최근에 돌렸어요. 네. 녹티스로 보여줬잖아요. 녹티스 다음에 이런 운영이 또 가능하구나. 그렇죠. 와 앉아있었어요.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력 차이 크고요. 엣지 선수 히트 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히트를 못 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어디까지 가요? 그렇죠. 이게 히트 먼저 키나요? 지금 히트 구간 켜고 싶었는데 이거 강수를 주네요. 그러니까 최배강 선수 하면 안전하게 정말 새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오늘 SDJ 선수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슬도 보여주고 있고요. 융족 오른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피했고요. 저게 잘 피해지긴 합니다. 지금 대처를 CBM 선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계연체 돌아주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세 보여주고 파워크래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요. 이쪽 피고 찍어서 끊어주고 오! 세사슬! 그렇죠. 세사슬 잘 때렸고 중거리 운영은 히트 켰는데 데빌틴이 좋거든요. 아 카운터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벽 근처거든요. 한번 봐야 돼요. 콤보 어렵거든요. 오, 잘 때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최배강 선수는 버티는 속도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방어적인 운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어, 이것도 맞았어요. 이게 견디다가 못 참겠다. 한번 승부를 보겠다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최배강 선수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텐데 벽 보내고 같은 콤보 다시 한번 패턴. 다시 25자세 패턴이거든요. 다시 패턴. 어, 삼타. 어, 이거 후라타 한 번 때렸어요. 그나마 다행히 확 잡혀 와, 이러면 끝낼 수 있습니까, 소? 아, 끝냈고요. 이거 제가 볼 수 있나요? 어! 아, 달려가죠. 히트가 그냥 켜줍니다. 갑니다. 찍어주고 파워 크래쉬로 견뎌주는 보임. 아, 이거 대처가 또 변경됐어요. 이게 대처 괜찮은데요? 아, 멋진 것. 그러면 이제는 소 선수가 이 히트를 써야 못 버티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키고 히트 스매시도 있는 구간. 히트 스매시 구간이거든요. 아, 체력 채우고서 이어지는 공방전. 우와! 오! 오! 봐야 돼요. 오! 봐야 돼요. 이러면 살짝 남거든요. 와! 한대 팍! 오! 아직 몰라요. 어, 이 아! 맞았어요. 몰라요, 몰라요. 잘한 것 같습니다. STJ 선수. 그리고 STJ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 이기면 된다. 아. 그리고 파크로 자세 잡는 거 내가 카운터 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다 할 만하거든요. 롱프릭스의 오늘 포인트는 파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J 선수가 심플리스 베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응 자체가 오와 카운터 1타만 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파크를 질러줘서 또 역으로 대처를 보여줄 수 있는 SJ 선수고요. 오 추가 콤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이러면 서로 할 만 엑스칼버 시간을 벌고 있네요. 아 알고 있네요. 그렇지만 아직 히트 남아있어요. 뒤로 빠지죠. 강제 이지 그래서 가지 않았나요? 와 에너지 밴드 이렇게 안 했어요? 아 그래도 찌릅니다. 아직 모르는 상황. 그렇죠. 한 번만 맞추면 이기거든요. 머신건이냐요? 아니면 슬래치인가요? 오! 아! 아 맞았어요. 오!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뒤로 빠지고 초잼. 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 와! 일도 안 되는 플레이. 이거는 STJ 선수의 천재성이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선수가 필살기를 쓰나요? 저 신도모독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머리 선수 입장에서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그렇죠. 머리 선수 입장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STJ 천재적인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게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제 히트를 켜서 엑스칼리버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STJ 선수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패턴! 그래서 한번 태도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또 울산 선수가 속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 파워크래쉬 같이 맞아서 이거 히트도 안 켜졌고. 다시 한번 공창각 뒤집어주고 또 공창각인가요? 아 이번 히트가 켜졌습니다. 체력 벌써 보았죠? 그러면 이제 히트에서 같이 히트 끄고 오! 히트를 쓸까 말까요? 그렇죠. 이제 써야 되거든요. 히트 켜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아직 안 켰어요. 키나요? 마지막 찬스에 마지막 히트!